삶이란 때론 너무나 무료하다. 집, 회사, 집, 회사. 반복적인 하루. 아,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 내 감성을 올려줄 만한 그 무언가가. 무언가를 찾던 중에 난 어린 시절 때 썼던 그림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 한 페이지를 넘기려고 하는데 멈칫한 내 손. 반 친구 몇 명이 단소 연주회에 뽑혀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친구들의 모습에 나도 멋지게 단소를 불고 싶었다. 집에서 연습을 해보았다. 근데 이상했다. 아무리 해봐도 단소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짜증이 났다. 입술이 퉁퉁 부을 정도로 했는데도 그대로였다. 소리가 나면 참 좋을 텐데. 나도 단소를 잘 불고 싶다. 그래. 내 감성을 올릴 만한 그 무언가를 찾았다. 취미로 단소를 배워보는 거야. 학창시절 음악시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단소. 단소는 세로로 부는 관악기 중 짧은 악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단소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악기이기도 하다. 초, 중, 등 교육과정에서 단소에 관한 학습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서점에 나온 단소 교육책은 물론 보급을 위해 제작된 플라스틱 용도 나와서 단소의 대중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서 다른 악기와 함께 사용되어도 잘 어울리는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휴대성이 좋고 쉬운 연주법,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 혼자 연주가 가능해서 초보자들이 처음 전통악기를 접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취미로 전통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마련된 곳도 있다는데 점심시간 이곳에 단소를 배우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열심히 수업을 들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눈빛과 손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모두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즐기고 있다. 이들은 왜 단소를 취미로 배우는 것일까? 회계사 생활이 좀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라 조금 뭐랄까 드라이하달까요? 좀 건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조금 부드럽게 좀 중화를 시켜보려고 단소를 음악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자, 그렇다면 단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다. 우리 단소 음계는 5음계로 구성되어 있어갖고요. 중, 임, 무, 황, 태 이게 초등학교의 기본 우리 그 5음계 정관보에는 음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음계 나오죠. 중임무황태. 이제 낮은 저음이고요. 높은 음, 똑같은 음인데 5음계가 높은 음이죠. 옥타브가 두 옥타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음이 5음계 구성이 되죠. 잡는 방법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우리는 뒤에 엄지로 해서 잡고 그 다음에 위에 지공은 이제 검지로 잡고 그 다음에 중지 오른쪽 손가락의 중지가 위에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런 운지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소를 쉽게 잘 불고 제대로 부는 방법은 없을까? 단소의 치고 U자형에 있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경사 각도가 45도로 돼 있어요. 여기에 바람을 불어넣죠. 소리가 나는 건데요. 입술 모양은 자연스럽게 입술 모양을 취하고 아래 입술에 이 치구의 위에가 아래 입술하고 수평이 돼주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소리가 안 나죠. 수평이 돼주고 하고 입술 모양을 열어서 바람을 불어주면 치고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보통 아이들이 보통 소리를 낼 때 입술을 오므리면은 이런 소리는 소리가 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입술을 열 때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자세와 그 다음에 몸의 기운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하면 소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연습하다 보면 곧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감정 없이 바쁘기만 흘러갔던 나의 반복적인 하루가 이제는 단소로 인해 차분하면서도 나의 감성을 찾게 되었다. 소소하면서 청아한 울림으로 매력을 지닌 우리나라 전통악기 단소. 오늘부터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취미로 하나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